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방송 프로그램이 뭐더라, 이게? 좌우중도 좌우중도 뭐, 이렇게 길어가지고, 좌우중도 합작 김봉호 독립. 호주 합작, 막 강동서문 강동원 국선이라 되는데, 막. 아, 우리도 좀 줄일까? 좌중우? 좌중우. 좌우중, 좌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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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우중, 재밌네, 강동서처럼. 좌우중. 좌우중. 좌우중? 갸우뚱? 아, 헷갈리는 분들이 아니에요, 갸우뚱? 예, 좌우중, 좌우중 오늘 미디어치 TV 사무실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중간 자리를 앉으라고 네, 하셔가지고 아 인생 교수님한테 네, 제가 아니 제가 중간 앉으면 지금 미디어치 독자들이 혼낸다 그런데 아 이런 구도가 좋을 것 같다. 강동서 때 한번 네. 그때 이경 대변했을 때. 저랑 김용민이랑 워낙 등치가 있으니까 이게 네. 여자 쪽을 빼면 이상할 것 같아가지고 가운데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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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나는 괜찮아서 그때 생각이 나서 이런 거 해봤습니다. 안정적이어 보이긴 네, 합니다. 좋네요, 좋네요. 안정적이네. 임센 대표님 항상 좀 그 모든 이슈나 사람들을 주도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가운데 앉는 게 보기 좋고요. 뭐 어쨌든 지금 처음에 약간 덕담 나누는 시간이니까 네. 월요일날 TV에서 짤짤이 쇼 때 우리 배인 대표님 출연했는데 와 동시 접속 뭐 2만 명 넘어 난리가 났는데 그날 최고의 화제가 이제 배인 대표님 뒤에 머리가 이제 아톰 머리가 되어 있는 거 아톰 머리 중간에 MC 장원이 생수를 갖고 와서 머리를 이렇게 진압을 한 거예요 아톰 머리를 그랬더니 MC 장원이 아니라 미장원이라고 그날 좀 못 가실 뻔한 거 저희 단톡 테레에서 이제 방송 안 가시냐 그래서 사실은 아쉽다고. 그 전날에 이렇게 작가가 문자를 와주는데 네. 작가가 미스했는지 이제 문자가 안 와서 잊어버리고 있어서 딱딱할 때 그러니까 잊어버려서 제가 이제 퇴방 했는데 이제 라니고 소장 이렇게 링크를 보내주더라고 아, 오늘 좀 이따 출연하시죠 TBS 링크였는데 난 이걸 보고 좀 양문서 얼굴이 나와서 양수 선배가 나오는구나 했더니 내 얼굴 다시 나와서 아 이게 다음 주 건가 다음 주 거를 이렇게 일주일 전에 띄우나 한 달에 20분 뒤에 실망인 거야 근데 TBS가 이제 마포에서 가까우니까 진짜 가까워서 다행이셨어요 그냥 날라서 그냥 택시 타고 날라 들어가 그러니까 뭐 항주는 기억도 안 나는 상태에서 가버린 거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지금 머리가 아픈 머리 그대로 왔는데 계속 실시간 채팅을 제가 쭉 봤거든요 그날 처음부터 봤는데 면 대표님 머리 막 나이가 나니까 MC 장모님 거 보고 와서 머리를 지나간 거. 또 하필이면 또 전날에 제가 또 산행을 가서 산행은 원래 또 술 한잔 하거든요. 근데 좀 약간 세게 됐어 전날에. 정신 없는 거죠 그냥 막. 예. 대표님이 세게 한 거면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요? 소주 한 10병 정도. 객잡으로 드셨나? 그 아마 자영업자분들이 어려운 사정을 듣고 마음 아파서 네. 또 간만에 또 좀 코스를 길게 잡고 그래가지고 뭐 잘 넣어. 난 이제 당연히 오전 방송 없는 줄 알고 편하게 마시고 편하게 자다가 이제 편하게 일어나서 편하게 텔방 갔다가 직업을 했어요. 예. 근데 아무튼 그날은 이제 변 대표님 관련 에피소드도 웃겼지만 네. 두 분이 이제 양문석 그 전 경남 도지사 후보 그다음에 변 대표님 예전부터 원래 잘하는 분들이 하니까 좀 편안하게 토크를 하는데 네. 최근에 이제 윤석열 후보 문제 좀 너무 잘 짚어주시더라고요. 정말 아직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많이 본 건 지난주 매불쇼 네. 우리 변희 대표 나온 거. 근데 가발 뭐, 얘기하시더라고. 네, 가발 얘 한두 건 그냥 돼가지고 그건 지금 뭐 거의 100만 가까이 보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도발을 막 하는 게 한동훈하고 윤석열이 고소고발을 저렇게 많이 하는데 네. 어쨌든 지금 이 태블릿 때에서는 아예 반응이 없으니까 좀 이거 유심히 지켜보는 사람들이 진짜 이게 한동훈과 윤석열의 결정적 약점에서 꼼짝 못하는 거냐 아니면 워낙 허황된 소리니까 놔두는 거냐 이거를 감감하거든요. 네. 더 도발을 하는 거죠. 더 도발을 해서 네. 내가 붙어봐라 이래가지고 마구잡이 도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상한 게요. 제가 이 말만으로 임대민 조금 쭉 네. 이야기해요. 아니 뭐 말씀하십시오. 아니 저기 허황돼서 그만두는 건 아닙니다. 만약 허황돼서 그만두는 거라면 사실 더 한동훈 윤석열 싸납게 달려들었겠죠. 허황되니까 더 탐사를 그 허언 집단으로 몰면서 탄압하는 것처럼. 저는 그 다음에 더 탐사 컨텐츠보다 변희 대표님이 단독으로 한 컨텐츠 또는 저희가 합세한 컨텐츠가 훨씬 많이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를 리가 없어요. 더 탐사도 그렇게 그 작은 유튜브 매체 하나도 그렇게 닥달하고 막 그 가짜뉴스 집단 몰아가는데 윤석열까지 언급을 하는데 지금 변 대표님
감독으로 또는 제가 같이 하고 나온 게 뭐 매불쇼, 뭐 짤짤이쇼, 미디어워치, 뭐 작지만 뭐 안정을 TV 뭐 합치면요 천만이 넘어요 쇼츠. 그러니까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근데 이건 자기들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저는 딱 감이 와요. 앞으로도 네. 더 할 거고. 사실은 제가 우리가 이제 기자회견을 11월 7일 했잖아요. 우리 기자회견은 제가 한 달 전에 그 윤석열 쪽에 거의 최고위층을 만났어요. 만나서 이 얘기를 해줬어. 뭐, 당신들 그 걸렸다 지금 무슨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뭐의 증거 위조하고 뭐의 증거 위증교사 걸렸는데 이거 징역 20년짜리인데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이제 민주당이랑 촛불이 절대 취급 안 해줄 거다. 그리고 보수는 네 말대로 변절했으니까 안 할 거고 조용히 소화하실 거다. 근데 실제로 깜짝 놀란 게 프레스센터를 취소시키고. 그렇죠. 이건 내가 20년간 프레스센터에서 내가 모든 걸 다 한 사람인데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퇴진 기자회견 다 했는데 이거를 아니 태블릿 조작 기자회견을 프레스센터가 취소시키고 또 이동환 변호사는 대한변협에서 취소당하고 그리고 회원인데 기자가 20명 왔는데 하나도 안 쓰고 그래도 우리 때는 안진걸이라는 슈퍼스타인데도 기자가 한 명이 안 오고 그러니까 이쪽 대통령실에서 미리 보고 온갖 차단을 다 했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한테 한 얘기가 아무도 취급 안 해줄 거라고 나한테 장난했거든요. 그래서 에이 설마 안 했는데 진짜 취급 안 해주는 거야. 아 이렇게 승부를 거는구나. 제가 파악을 했죠. 아예 이슈조차 안 되게 하려고 막아버리겠다. 막아버리려고. 근데 뭐, 지난주에 저희들 연합 고발한 게요. 제가 지금 계속 그 유튜브들 지금 이렇게 점검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래를 조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해 구하고요. 지난주 연합 고발한 게 주요 매체가 안 나온 건 사실인데요. 근데 뭐 김영민 TV, 미디어워치, 황기자 TV, 서울의 소리, 뭐 안진걸 TV, 또 저희들이 모르는 뭐 좌우 중도 TV들 몇 개 더 오셨는데 아는데 제 밑에 이런 말씀 못 드리면 수십만이 봤어요. 그리고 네. 최대집 그 변협 회장 아니 회장님이 말씀하신 뭐 세 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네, 그거 거죠. 그거 엄청 많이. 예, 그거 벌써 그것도 벌써 수십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 매체는 안 다뤘지만 그래도 요즘 제도권 매체로서 이름을 알고 있는 뉴스버스에서도 자세하게 써주셨고요.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어요. 거기다 이제 손혜원 전 의원까지 안민석 의원 손혜원 전 의원까지도 지금 뛰어든 거 아닙니까? 라고 이번에 손혜원 의원이 확실하게 지르는 게 이 보수에게 큰 충격을 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손혜원 전 의원은 또 안민석 의원과 다르게 이분이 빅마우스잖아. 이분은 그렇죠. 이분은 막 떠들면 퍼질 수 있는 사람인데 손혜원이 붙었다 그러면은 이게 은폐가 쉽지 않겠다 생각하는지 보수의 꽤 유력 인사들이 우리 쪽에 전화를 해서 상황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소련이가 정말 뛰어드는 거냐. 그리고 잘못하면 어쨌든 이 태블릿 조작 운동을 같이 해왔어 저랑 보수랑 한 6년을. 근데 이게 터졌을 때 이걸 괜히 앉은 걸 막 김영민이 다 먹어치는 거 아니야? 안 먹는 게 더 와서 드세요. 쟤 안 먹어요. 쟤는 못 먹어. 쟤. 보수는 항상 그런 마인드로 따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시 들어올까 좀 고민하는 사람도 많이 생겼어요. 너무 좋네요. 근데 이쯤에서 지난주에 우리 좌우 중도 앞작 그 기자회견과 고발을 준비해 지금 베네드 피는 우리 또 임세현 대표님과 제가 우리 좌와 우 중도 진영을 대표해서 박수 한번 크게 한번 보내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께서 베네 대표님이 지금 거의 일당천이잖아요. 뭐 안민석 의원은 미남은 100명보다 더 잘한다. 손혜원 의원도 얼마 전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그렇죠. 베니제 대표보다 더 열심히 싸운 사람 누가 있느냐 지금 윤석열 정권에. 그리고 약간 예측한 게 거의 다 맞아 들어가고. 맞아 들어간다. 예, 예. 그 안 그래도 오늘 윤석열이 어디서 인터뷰한 거 있어요. 얘기한 거 있었죠. 국무회의에서 미친 소리. 갑자기 미친 소리를 해가지고 그거 좀 기사 좀 뭐예요. 그 뭐 거짓스럽고 싸우는 자유민주를 위협하는 거짓 가짜 뉴스라고. 이 거짓 세력을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설마 이 태블릿 건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이런 이 타협 안 한다. 대통령이 일단은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내전을 하겠다는 얘기라서 그러니까요.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말 하려고 그러면요 상대가 적이 구체적이어야 돼. 그렇죠. 안 그러면 누구와 싸운지 모르면 국민하고 싸우겠다는 건지 이거 아주 미친 소리를 떠는 거지. 그러니까 저 세력이 누구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아니 처음에는 종북주사파가 용납이 안 된다 했는데 누구냐 그러니까 본인들이 알 거라는 말로 넘어갔잖아요. 근데 그건 재미를 못 본 거야. 종북주사파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50, 60년 들하고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자유민주계에는 거짓없는 뭐 MBC, 미디어워치 뭐 이런 데 생각한 것 같아요. 덕담사, 김의겸. 네. 근데 그러려면 일단 미디어워치에다가도 뭘 좀 쏴야지.
먹고 소장을 날린다거나. 네, 그렇죠. 공문도 우리, 여러 차례 보내셨잖아요. 지금 공문이 지금 이제 제가 거의 매일 보낼 건데 농사인데 네. 우리도 좀 껴줘야죠 그 판에. 거짓 선동 세력과 절대 타협하는 데는 내가 아 진짜 이거 보면서 아 이건 바이든 날리면은 뭔데. 네. 대한민국의 지금 거짓 논쟁이 시작은 거기서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요. 진짜 저도 이 기사를 보고 아마 우리 미디어워치 또 안진걸 TV 의종 TV 애청자분도 정말 역겹고 분했을거요. 정말 지금 대표적인 거짓말만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조작하고 새끼가 네. 새끼도 없었다는 거.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생각하니까 다른 지대가 업무에 전념하느라 다른 정치인 말은 모른다고. 네. 아 그런 도어스태핑에서 거짓말은 한두 개가 그러니까. 아니고 이재명 대표 소환 사실도 뭐 뉴스 못 보느라고 네. 봤다. 뉴스를 또 뉴스를 안 본 그때 뉴스를 안 본다고. 차고 넘치지. 5시라고 4시에서 본다 그랬다가 뭐 말 거짓말한 거 한두 개가 아닌데 그런 인간이 와서 거짓 선동 세력과 타협 안 하겠다. 아. 이런 말은 다른 대통령이 한 적이 있던가요? 아니요, 없을걸요? 이거?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저런 말은 한 적은 없고요. 대답 막 누구 어느 특정 매체 얘기하면서 고통스럽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국민 아닙니까? 국민한테 고통스럽게 한다는 게. 이건 지금 선장 뽑으면요. 그러니까 누군지를 왜 설명해줘야 되냐면은 안 그러면 다 이제 어쨌든 권력자잖아. 막 우리가 한번 네. 우습게 보지만은 일반 사람들은 이제 권력자니까 무서운데 누군지 몰라 싸우고 있던 사람이고 다 공포에 떨게 그렇죠, 되잖아. 그렇죠. 이건 특정을 해줘야 돼. 민노총이 민노총, MBC MBC 이렇게 이래놓고 이제 기자들 질문을 했어 그랬더니 모르겠대 대통령실에서. 왜 모르는데? 특정 세력을 뭐 얘기한 거 아니다 이런 게 나온 거야 지금 대통령실에서 지금. 아니 이상민 힘 건의안도 분명히 반대해놓고. 반대냐 그때 그것도 확인할 수 없다고. 의견이 없고 아니 반대를 해야 우리가 탄핵으로 그 뭐지 네. 탄핵으로 올리고 네. 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의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민에 대해서. 근데 모른다면 뭐 돼요 그냥 뭉쳐집니까. 네. 그래야지 그 이에 다음 스텝을 하는데. 아휴.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임세현 대변인 지금 평화방송 카톨릭 네. 평화방송 갔는데 거기서 김엄마를 만났다면서요. 김용민 아, 제가 네. 원래 방송이 6시 40분부터인데 네. 앞단에 이제 많이 들떤 목소리가 있는 거야 대기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보니까 김용민 목사님인데 거기서 계속 변 대표님 얘기를 막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뭐 기자회견 했다. 이 태블릿 건 이야기하면서 이제 얘기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사진 찍어서 그러니까요. 같이 공유하는 방에다가 이제 올렸거든요. 예. 나오실 때 저 알아보더니 너무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오셨군요. 김용민 팀으로 뭐 출연 요청하시던가요? 예, 뭐 그냥 지켜보시고. 자, 좀 이렇게 약간 저희가 뭐 서설이 좀 길었으면 왜냐면 지난주에 정말 역사적인 뭐 제 입으로 이런 말씀드려서 민망하지만 많은 분들이 역사적인 기자회견을 고발했던 윤석열 한동훈을 네. 뉴스포스에 표현하면 뭐 지금도 불편해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박근혜 탄핵을 주도했던 세력과 박근혜 탄핵 반대 세력이 모여서 윤석열 한동훈을 고발하고 TVBC2에 조작국을 제기했다. 굉장히 이채롭다. 그다음에 뭐 한기자 TV 같은 경우도 아주 이채롭다. 뭐 이렇게 많이들 평가해. 김용민 목사님 아예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다. 윤석열 한동훈 세력에 맞서는 좌중도 합작의 획기적인 진전이다. 뭐 이런 해주셨는데 비대표님 너무 고생하셔가지고 제가 지난주 이번주 그래서 제가 미디어워치 왔습니다. 여러분 고마워가지고 그래서 요건 여기 정도 하고 변대표님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요즘 그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완전히 뭐 아수라장 뭐 난장판으로 아다리판으로 가고 있는데 요 상태가 어떤 겁니까? 막 정광훈 뭐 김건희 강신호 오늘은 뭐 윤상현까지 윤상현은 또 오늘 보니까 저도 인터뷰 봤는데 거기를 디스를 해버리네요. 그 누구죠? 장재원과 네. 여기를 이상민을 디스하면서 나오네 또. 자기들끼리 그냥 개싸움. 나머지는 제가 볼 때 그 페이크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헛물 키는 거고. 그렇죠. 피스. 그러니까 네. 패스 메이커나 네. 윤상현이나 네. 이런 거는 네. 헛물 키고 있는 거고. 김기현하고 이 강신호의 싸움 아닐까. 그런 정도로 지금 보는데 뭐 제가 볼 땐 당신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김기현이 원래는 아마 이 국민들이 김기현한 정치는 잘 모를 거예요. 그냥 울산만 맞아요.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 이 판사 출신은 조용한 사람인데 요즘에 사실 이제 김기현이나 강신호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김기현의 이제 발언이 어마어마하게 막 쓰여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극단주의 극단주의니까 이 사람이 원래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 국민의힘이 다 지금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딱 김문수의 그 신드롬 그 뭐 보수에서 김문수 신드롬 왔다 이거야 그때 나가서 그 다음부터 다 저렇게 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김기현이 가장 최고 선두로 가서 그걸로 한번 잡아보려고 이제 그래서 김기현 움직이고 막 장재원이랑 이제 손잡고 있는 거고
당신은 이제 이미 훨씬 내가 볼 때 그 사람들보다 서열이 위여서 느긋하게 갔는데 자기가 생각 이 계산하고 달리 전광훈이 안 따라오니까 계속 매일같이 전광훈을 협박하는 거 보고 내가 기분이 안 좋더라고. 야, 그래도 전광훈 신혜식 변희재가 이걸 사실 최대집 대표는 전광훈 별로 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랑 신혜식 최대집이 일을 했고 저랑 신혜식 전광훈을 했었는데 나랑 같이 했던 전광훈이 강시섭 단위한테 협박받고 있으니까 내가 열받더라고. 아, 또 전광훈의 에 대해서는 변대표도 기생들이 문제 좀 많이 했지만 또 협박 어쨌든 뭐 그게 좀 비난도 뭐, 당했지만 예. 나랑 뭐 같은 동지였는데 딴 놈도 아니고 강시섭 대한테 협박 받고는데 입 한 마리 못 여는 거 보고 내가 열받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제 강시섭을 좀 까고 정광훈 대에서도 저런 말 듣고 어떻게 가만히 있냐 이거. 아니 이게 누가 누구를 지지해 달라고 얘기하는 게 한 번 정도 해야지 매일 같이 방송만 키면은. 정강호 목사가 아직도 저를 지지 안 했습니다. 지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매일매일 거의 애걸 복권이 애걸 복권이 아니야. 이거 협박이니까 협박 이거는 저희. 그럼 이런 해석 가능하겠네요. 지금 강신업이 김건희 놓고 나와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다른 뭐 김기현이나 윤상현이나 유리관을 쓸어버리기 위해서는 정강호까지는 합세해야 된다. 이렇게 처음부터 그 계획을 짜고 나온 게 확실시 되는 게. 네. 일단 정광훈 목사가 저한테 전화와서 제가 김건희하고 만나서 저희가 당권 잡기로 했다. 본인이? 네, 본인이. 예,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사적 통화나 문자를 안 깠는데 이분은 사적 통화한 얘기가 그대로 마이크 잡고 나가기 때문에 교회 떠든 얘기예요. 떠든 얘기니까 그래서 심지어 저까지 이제 너도 들어와서 같이 해야 될 거 아니냐. 최고위원으로 만들어주겠다. 이 말까지 할 정도로 김건희한테 뭐 들었나 봐요. 그럼 아니 당대표 누구 만드실 건데 그럼 뭐 윤상현이나 뭐 김기현 나경원 중에서 나한테 충성하는 사람 만들겠다. 김치국을 먼저 마신 거야. 예. 김건희 얘기는 강신원 밑에 들어가서 도와주라는 얘기를. 네. 자기는 이제 자기가 한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이 나오고 바로 다음 주인가 이틀 뒤에 강신원이 출마 선언을 하는데 전광훈이 자기를 돕기로 했다고 질렀어요. 그 정광훈은 얘기 안 했거든? 네. 그러니까 뭐 김건희가 광훈이가 너 도울 거다 말했겠지. 네. 그걸 다음부터 정광훈이 아예 말을 안 하고 그 다음부터 이 경신업이 원래 그 정광훈 목사 그 광화문 무대 올라갔는데 무대 안 올라가겠다 당분간. 한마디로 정광훈이 내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는 거기 안 가겠다. 그래서 김상진하고 하겠다. 애들이 결국 순장인 게 김상진입니까? 야 진짜. 사람 잘심하지 다채롭네요. 다채로워. 한 놈이 다 영화 주인공 같은 인간인데 그러니까. 어느 하나 부릴 수 있는 사람이 없네. 야 그러더니 깜짝 놀란 게처인 거지. 깜짝 놀란 게 나나 김영민 둘 다 깜짝 놀란 게처인 거지. 정강훈이 그렇게 자랑하는 500억 알받기 그거를 수사를 지금 당할 경찰이 무혐의로 불송치한 거를 뿌지검 검찰이 다시 수사하라고 내려버린 거예요. 와 그거 보고 지금 깜짝 놀랐어요. 안 도와서 지금 복수를 다시 하는 거죠? 안 도왔던 것도 있을 테고 아마 내가 볼 때 전광훈 목사 스타일 내가 너무 잘 알거든요. 김건희 만나서 너무 까불었을 거야. 각 잡고 뭐 국회의원 공천권 50% 내놔라 뭐 장관 10개 내놔라 이런 것도 자기가 마이크로 떠들어서 그래요. 아니 그 말도 했었잖아요. 하느님도 까불면 나한테 혼나겠습니다. 그 정도니. 김건희 윤석열도 까불면 나한테 혼나는 수도 있죠. 만나가지고. 내가 사실은 그분이 이제 뭐 이명박 박근혜 때도 맨날 그래 싸움 나가지고 튀어나갔거든. 그러니까 김건희한테 뭐 내놔라 그랬겠다. 김건희가 봤을 땐 좀 뭔데 저. 김건희 너는 내 지시 따라해줘. 왜 네가 나한테 이런 거 그리고 왜?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 두 분이 종교가 다르잖아. 그렇죠. 그렇죠. 종교가 적대적 종교 아닙니까. 그렇죠. 기독교가 가장 싫어하는 미신과 우사. 무서워. 근데 걷다 대고 목사가 와서 뭐 내놔라니까 뭐 기분 좋았겠어? 거기다 정강훈이가 김건희 탈리기 요구한 게 지금 돌잖아요. 엄청나게. 쌍욕한 거. 그거 팩트 아니잖아요. 실제잖아요. 그거 아마 잊어버렸던 거 다시 돌아. 네, 엄청나요. 여러분 그 찾아보시 정강훈 김건희 욕설 동영상 찾으면요. 정강훈이 뭐? 김건희가 도사 뭐 어째? 이런 XX 같은 사람 입에 담을 수. 이제 봤나 보네 뒤늦게. 네, 그걸 봤을 수도 있어요. 그때 봤던지 봤다가 잊어버렸다 다시 봤던지 이게 다시 돌기 시작했는데. 엄청 돌아. 이게 지금 엄청 돌아요. 그리고 실제 정광훈이 그 무속을 정말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때 유일하게 탄핵을 찬성했던 보수 인사가 정광훈이에요. 왜냐면 최태민하고 최순실하고 박근혜가 무당 모신다 그래가지고. 무속 세력이다. 그래서 저한테도 그랬었고
나중에 그 탄핵 다 끝났을 때 하늘이 심판했다고 막 할 정도로 정광훈이. 그래서 내가 다른 변절자보다 정광훈을 인정해 준 게, 나는 끝에 만세하다가 윤석열 지지한 놈들이 변절자라는 얘기지. 네. 정광훈은 원래부터 탄핵을 찬성했으니까 여기는 변절자 아니거든. 그렇죠. 또 약간 경우가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 소신 있고 어쨌든. 근데 왜 김건희 무속을 왜 거기서 줄 서냐. 내가 이제 그걸 지적을 한 거죠. 그리고 그럼 김건희는 당신 뭐 어떻게 보겠냐 이거야. 당신도 김건희는 막 상정을 했는데, 그럼 김건희는 기독교 하나님 예수님 파는 애들이 내 밑에 와가지고 자리 노린다? 사람은 안 볼 거 아니냐. 그렇죠. 아, 그 말했더니 정말 문자로 거의 와가지고 협박 수준으로 해가지고 너나 그렇지 내가 무당 밑에 줄 서서 뭐 자리 해먹을 사람이냐. 근데 그건 아니네. 전광훈 자체가 장관이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자기가 장관 10개를 먹겠다. 네. 그리고 공천권 50% 갖겠다는 뭐 늘 하던 얘기니까. 그걸 왜 하필 무당 정권 가서 하겠다는 거냐, 기독교 사람이. 네.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제 그게 지금 이 500억부터 연결돼가지고요. 전광훈 쪽이 크게 흔들려요. 네. 왜냐면은 뭐 전광훈 뭐 스타일 자체가 그렇지만은 윤석열, 김건희 내 앞에 다 꾸러고 얘네들은 내가 원하면 다 나한테 줄 거야 그랬는데 전광훈이 가장 애지중지하는 500억. 그렇죠. 지금 이게 이 특수공갈죄인데 특수공갈 이거 간단하잖아요. 이거 남의 돈을 폭력으로 막 협박해서 뺏은 거거든요. 이거 500억을. 저거는 구속사유고 저거 형 장난 아니거든요. 김용민 목사님 그룹이 또 고발한 거예요. 김용민이 고발한 건데 더 충격적이지. 네. 정강원과 그 김용민 그 저것도 기독 좌우를 따서 기독교 라인 싸움이 있거든요. 네. 처음에 정강원이 나한테 쌍욕 퍼본 것도 왜 자기 원수 하필이면 김용민과 손잡았냐 이거야. 그래서 그건 내가 설명을 했지. 아니 난 윤석열 죽이려고 손잡았지. 나 당신 죽이려고 손잡은 거 아니지 않냐 이거. 양해가 됐었어 사실 그때는. 근데 이번에 또 이제 이게 김용민이 고발한 게 특수공갈로 터지니까 500억을 못 받는 정도가 아니라 잘못해서 구속되니까. 그러면 자기 신도들한테 얘기했던 내가 김건희 다 윤석열 꿀렸다 이거 뭐냐 이거야 이거. 그렇지. 완전히 폰에 몰린 거. 얼마 전에도 안정원도 이제 배신당해서 김건희 뭐 윤석열 죽여버리고 싶다고 막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걔는 이제 안정권이도 이제 그 윤석열이하고 김건희 그 장모 쌍욕하다가 이제 잡혀간 거 사실 문재인 욕하다 잡혀간 게 아니고 그 윤석열 김건희 쌍욕한 것들을 우리 쪽 애들이 막 집어넣었거든 대통령실에. 그때 언제 욕을 했는데요? 그 자기 누나가 대통령실에서 나 쫓겨날 때 그냥 쌍욕 퍼본 거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그런 거 다 보고 있나 봐, 그러면. 다 살, 유튜브를 다 살. 아니, 그거를. 제가 알기로는 유튜브를 사찰하고 있는 거라고. 그걸 다 이제 또 이제 보수 라인들이요. 서로 이제 그 밥그릇 전쟁을 하잖아, 같은 보수여도. 그러니까 상대편이 집어넣는 거야, 대통령실에다가. 실수한 게 있으면은. 안정권은 감옥 갈 때만 하더라도 이건 정치적 탄압이 아니고 뭐 어쩌고 하다가 안 빼주니까. 이제는 얘는 지금 종신형 갈 상황이 됐거든요. 예. 건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그렇죠. 안정권은 종신형. 정광훈은 아마 검찰이 제대해서 그건 좀만 수사하면 진짜 특수공갈뿐만 아니라 워낙 불법을 많이 저지르잖아요. 그러니까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정광훈이 팽당한다고 이제 배대표님 지적하는 게 그런 이유인데, 그러니까 정광훈 씨가 갑자기 이제 사실 이제 목사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 정통 보수 교단 중에 하나인 한기총에서 이단 사일비를 규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목사 자격이 이제 박탈되는 건 다름없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무대에서 발언하는데. 변희 대표님을 실명으로 비난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변희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김용민 종북세력하고 붙어먹을 수 있냐 그러면서 김용민 욕한 다음에 변희재도 종북세력이라. 세상에 우리 정통보수 변희재 대표님을 색깔로는 공격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네. 변희재도 종북세력이래. 그 여기가 유튜브를 다 보고 있다는 게 여러 정황상 드러나는 것 같고, 심지어 강신업 변호사도 방송, 그러니까 정규 방송에 나와서 물었어요. 그 MC가. 1위가 천공, 2위가 김건희, 3위가 강신업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변희재가 하는 얘기고요. 라고 딱 알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신업은 10폭 독자입니다. 네. 아, 지금뿐 아니라 예전에. 네. 예전부터 10폭 댓글을 쓰고 있었어요. 강신업 한 몇 년 전부터. 그리고 강신업은 요즘에 계속 저희가 제가 보고 제가 한 말을 왜곡을 시켜서, 그러니까 나는 강신업이 유리하다 그래 설명했잖아요. 변희재가 네. 자기를 지지하고 있고 변희재가 애국자이기 때문에 자기를 지지할 거다.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해가지고, 그 변희재가 지지하면 정광훈도 지지할 거고 막 자기가 막 마음대로 떠나 마음대로 떠나. 시나리오를 짰네요. 그러니까 지금 강신업은 하루빨리 정광훈을 자기 밑에 넣어서 이걸 해서 세모리로 확 가려고 했는데 정광훈이 버티니까 지금 약간 차질이 온 거예요 지금 사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유튜브를 다 살펴보는데 여러 정황상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 다 하셨잖아. 윤석열, 뭐 한동훈 얘기. 근데 안 건드려. 얘기가 없어. 아무도 안 건드려. 성혁이야? 성혁이야? 왜 안 건드려? 우리 강신업이 저 태블릿을 좀 들 가능성이 있다 생각이 들더라고. 강신업이 의외로 강신업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큰 이 세력의 두 개가 검찰 세력과 무속 세력이잖아요. 네. 강신업은 무속파잖아. 네, 그렇지. 지금 그러니까 검찰을 엄청 견제하더라고. 중간이파죠. 대놓고 윤석열이 제일 못한 거는 검사들이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이 서열이 저 김기현이랑 게임이 안 되는 게 네. 어따 대고 지가 여권 인사가 윤석열에게 검사 중요 안 된다 딱 아무도 얘기 못 하는 거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죠. 그래서 한동훈 딱 막아, 한동훈 공보대련단 막아버려서 저 검사들 치려고 지가 템으로 들 수도 있는 정도의 이 기대를 갖고 있는 스타일이야, 저 스타일이 그러니까. 근데 또 일국에서는 또 한동훈이 대표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나왔더니 윤석열이 거기서 딱 선 거버렸잖아. 강신업이가 하냐마자 바로 다음날 잘랐고 강신업이 떠들자마자. 근데 한동훈 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이슈를 시켰거든. 뭐 주영이랑 이슈 시켰을 때 그냥 여의도의 성적 판단은 더 끌고 와도 되거든요. 한동훈이 나오든 안 나오든 어차피 한동훈 써먹을 거니까 전당대회 좀 흥행도 시키면서 여러 가지로 뭐 좀 대통령실이나 이쪽에 파워도 할 수 있도록 해서 한동훈 가지고 더 장난칠 수 있는데 강신업 한 마디에 다음날 딱 중단시켜버렸고. 네. 저렇게 할 필요가 없어. 전당대회 아직까지 많이 남았는데. 그러니까 이건 확실히 팩트인 것 같아요. 거의 한동훈으로 정리가 되는 분위기로 뭐 정치 백단인 박준 원장까지도 뭐 이건 한동훈이다. 조용히 아예 제시를 했잖아요. MZ세대 수도권 뭐 또 뭐래 세 가지 있었는데 뭐 총선 승리. 근데 다 한동훈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한동훈 아직 준비 안 됐다라고는. 그 강신 김건희 작업. 근데 이제 그 뒷배경에는 윤석열이 약간 좀 짜증냈다 그 얘기하면서 좀 승질내고 짜증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럼 그거는 또 왜? 왜냐면 싸우면 밀렸나? 그러면? 김건희는 강신업 밀고 윤석열은 한동훈 밀는데 김건희가 더 센 거지. 한동훈이 짜증낸 게 아니 윤석열이 짜증낸 게 윤석열이 짜증낸 게 한동훈을 저기 이선호태 시키면서 짜증났다는 거잖아. 자기는 밀었는데 그건 당연하죠. 강신업 김건희 강신업한테 밀린 거죠. 윤석열이.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맞겠죠. 근데 대통령이 장관을 부리고 있는데 그 장관을 이 국회에서 이제 인기가 있다고 막 올리잖아요. 대통령이 기분 나빠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당연하죠. 왜냐면 그럼 자기 마음이 대통령이 이제 그러면 하나의 카드를 또 갖는 거거든. 그러면은. 근데 뭐 짜증내고 그랬다는 얘기는 뭔가 윤석열 기회가 안 맞은 거고 순간적으로 이제 강신업이 막 치고 나가면서 강신업이 이제 판정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 이제 그 스케줄을 맞춰줬는데 지금 이제 남은 거는 그 내가 볼 때 윤석열도 아웃이에요. 이미 전혀 저쪽을 못 잊고 있고 막 혼자 떠들고 있고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신윤회 친핵까지라고 그랬는데 오늘 장제원을 디스를 했어요. 방송에 나오고 아예. 장제원이 국정조사 합의 잘못된 거라 하니까 그건 장제원이 내 친한 동생인데 그러면서 그건 잘못된 거라고 해. 근데 아마 장제원 입장에는 두 가지 다 기분 나쁘죠. 공개적으로 자기 디스해본 분이나 그냥 공적 방송에서 자기를 갑자기 내 친한 동생이란 이야. 아, 그 강신업 그 당대표 칼럼. 그러니까 나는 그거 보면서 다 나오더라고. 네. 그거 한번 떼어주시죠. 저도 많이. 모든 김건희의 이 계획이 다 실렸어요. 그리고 저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강신업밖에 없어. 이걸로 보면 되는데 강신업 그 뭐지 그 법률신문 칼럼 있잖아요. 이거. 이것도 얼마나 이게 아니 이건 또 서른 분한데 서른 분 전에 진짜 웃긴 게 서른 분 전에 이거 법률신문 어디 갔나 이거 최신 선동신문 이게 출마 선언문 이거 아 이거 바꿨나 출마 선언문 아니 이게 바꿨구나 이런 진짜 내가 출마 선언문 말고 당대표의 조건이라는 걸 쓴 게 있는데 법률신문 하죠. 근데 그 일부 그 국민의힘 인사는 강신업 얘기가 나오니까 뭐 그렇게 당이 장난스럽게 갑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 지금 일부는 방송에서 그렇게 하네. 네, 그렇게. 아, 꽤 많은 그 좀 이제 제도권 평론가들이 강신업 얘기 나오면 뭐 개그냐고 제끼는데 지금 이 정권이 좀 개그 짓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네. 저는 사실 지난주에 연합뉴스 나가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얘기할 때 전 전희재 대표님 얘기한 거 그대로 말했거든요. 연합에서. 강신호 변호사도 나온다고 그러고 아니, 아까 그 출마 선언도 없어. 나온다고 얘기했거든. 아니 나는 자기가 출마를 선언놓고 제3자인 양 당대표의 조건을 써놨는데 네. 너무 웃긴데 같은 게 나왔는데 어쨌든 출마 선언 다시 썼으니까 네. 출마 선언은 뭐 마찬가지겠지 뭐 이거. 내가 그때 반응이 있는데 아 우리
오늘 방송 상단원 우리 윤소영 우리 민생경제 홍보 도미께서 그 칼럼을 찾으신 것 같아요. PD님한테 보여드리네요. 아, 그건 왜냐하면 저도 봤거든요. 이게 아니에요. 올려놓은 걸. 그러니까 정말 뭐 찾는 동안에 이야기하면 여러분 국민의힘당은 망한 정당입니다. 어떻게 강신업이 판을 치고 이상민이 판을 치는데 아무도 이제 그 처음에는 힘 요구하더니 아예 힘 요구도 못하더니 이제 완전히 네. 비호하고 있대요. 근데 다. 이게 나오네요. 아 이게 절대 간단치 않아요. 네. 강신업이가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야 이게. 이게 완전 개그맨이 아니라니까. 여기서 정말 내가 놀란 것들이 회잔병이다. 한마디로 이 국민의힘은 회잔병이라는 거야. 어? 왜요? 왜 회잔병이냐? 국민의힘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배출했는데 둘 다 구속시켰잖아 윤석열이가.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같은 이제 얘네들이 승장이지. 승장이 들어왔고 얘네들은 회잔병 따위들이 어따 대고 덤비하는 게 정치적 판단인 거야. 이건 탄핵을 차세웠대 반대할 관계없이 이놈들은 지들이 만든 정권 두 개를 다 무너뜨려서 둘 다 감옥 보낼 수밖에 없는 회잔병 따위라는 거야. 여기서 서울 정리 돼버리는 거 아닌가요? 예. 근데 그게 맞는 얘기지. 폐잔맨들이 주인의 일리가 아, 있네요. 일리가 있네요. 그리고 그 두 놈을 잡아들이는 게 윤석열이니까 윤석열이 승장 아닙니까? 그럼 윤석열 쪽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서열입이고 요놈들은 김기현이고 윤석열 다 폐잔병들이 뿌린 거야. 이런 표현을 딱 쓰잖아요. 강신업이는 까불지 말라고 이렇게. 집권 여당인데 폐잔병이라고 쓰기 쉽지 않다. 네. 그러면서 자 윤석열 통치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뒷받침 사람만이 필요하지 나머지는 다 필요 없다. 그래서 MZ 세대 나볼 필요 없고 오직 윤석열인데 이거를 김건희로 바꾸면 딱 맞겠죠. 이거. 이거고 이거 무조건 요 국민의힘 대청소 구석구석 쌓여있는 먼지를 털어내고 낡은 집 내다 버리고 당의 혁신을 방해하는 박근혜 물갈인데 이 박힌 돌이 누구냐 이거야. 박힌 돌이 지금 이준석 얘기하는데 이준석이 아니고요. 솔직히 이준석이 자체가 박힌 돌일 수가 없는 게 얘도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죠. 예. 그리고 뭘 했다고 저쪽에 수도권에서만 세 번 떨어졌지. 박힌 돌은 영남권이에요. 영남권. 영남권 67석 이게 박힌 돌이지. 그렇죠. 네, 네. 이걸 그냥 완전히 물갈이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윤석열이나 김건희 정권에서 필요한 게 지금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당대표가 누구 있으며 내가 볼 때 김기현이가 세게 얘기하면서 쇼를 하지만 그 쇼를 못 알아볼까? 아 이거 김기현이가 당대표 딱 잡으면은 지가 영남권 울산에 지금 지가 중진인데 지가 누굴 물갈이합니까? 김기현이가 지가 나가야지 따지면 그렇죠. 광신업을 할 수 있지. 그렇죠. 참신한 뭐 새로운 사람. 완전히 국민의당을 김건 윤석열 완전 바꾸겠다는 거. 앞잡이들로 앞잡이로 완전히 다 바꾸고 그냥 김건이 이제 정확히는 김건이 사당하겠다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강신업밖에 없죠. 네. 김건이 안 해.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해. 그렇지 안 하죠. 안 하고 뭐 김건이 말 들을 리도 없고 또 그, 판사 검사 출신들은. 그 실제로 지금 상황이 김건이라고 느껴지는 게 지난번에 베트남 주석 왔었을 때도 배석을 같이 합니다. 그 부인이 네. 그런 경우는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막 보통은 그리고 이런 협의 사항 같은 건 미리 사전에 다 조율된 얘기를 거기 국회장소에서 네.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미국 베트남과 우리나라의 비자권 관련해서는 사전에 다 조율된 얘기인데 그건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건데 김건희가 해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황이 누군지 우리가 여실히 알 수 있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당까지 접수한다.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까지 나오면 그 다음 대통령 후보는 김건희일 거다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힐러리를 모방해서. 네. 가능한 시나리오 같아요. 단지 영부인에 만족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영부인이 아니라 대통령 김 요즘 그 유머가 돌잖아요. 짤이 돌잖아요. 김건희 대통령님 근황. 본인 대통령 노릇을 하고 놀이라고 지금. 윤석열이가 그 영부인 남편이잖아요. 영부인, 네, 영부인 남편. 영부인 남편. 대통령 남편 윤석열. 영부인 남편 맞네요. 그리고 우리가 원래 그 이제 정권을 잡으면은 정권을 잡아서 치러지는 총선은 무조건 여당 같은 경우는 대통령 중심으로 가요. 네. 근데 여기는 얘네들은 이제 정치 세력이 없다 보니까 더 큰 물갈이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그럼 대충 이 기존 여의도 국민의힘 애들한테 끌려갈 거냐 아니면 그냥 한 번 다 먹을 거냐 갔을 때 지금까지 해왔던 스타일을 볼 때는 리스크가 있더라도 해먹겠다는 거잖아. 그럼 그거 할 수 있는 강신업이 나가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유일하게 지금 얘네들이 이제 전광훈 정도면은 그냥 개돼지니까 치면 숙일 줄 알았는데 의외로 지금 이제 안 오니까 요거 하나 지금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정광훈 세력을 못 잡으니까 좀 더 극단적 세력을 손을 잡으려고 갑자기 방시름이 부정선거였다. 지난 총선이. 요걸 또 들고 나왔대요. 이게 방시름이가 저 네. 바른당인가 뭔가 있었을 때. 바른미래당 영입 1호였는데. 무슨 뭐 다른 그쪽 사람들은 뭐 부정선거 얘기하는 한 번도 없는데 이제 안 움직이니까 네. 이제 보수에서 가장 이 거짓 사기를 아주 세게 치는 애들이 부정선거 사기고 네. 거기죠. 황교안이가 수장인데. 네. 일단은 전광훈도 개입은 했지만은 세게 안 개입 안 했고 제일 세게 개입하는 게 황교안이거든요. 이걸 지금 먹으려고 또 부정선거 가지고 지금 접근하고 황교안 민경욱 세력 가장 악질 네. 강용석 네. 나쁜 놈들 다 끼어든 게 그걸로 막 모금도 하고 어마어마 뭐 액수가 몇 수십억 넘어가는 거 60억 70억 모은 거 드림팀이다 진짜. 그쪽에 지금 숟가락 대고 있죠. 근데 네. 만약에 이게 이 보수 떨거지들을 못 먹었을 때 강시장 좀 타격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조직은 없잖아요. 네. 조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국회의원 배지들을 이럴 때 강시럽이나 이 김건희도 우습게 보는 것 같거든. 얘네들은 그냥 공천 가지고 믿기만 주면 엎드려 빌 놈이고 그러면서 자르면 되니까. 네. 그럼 이제 당원 투표니까 당원 조직을 새로 해가지고 하고 오히려 유튜버를 선동해야 되는데 여기서 현재는 막혀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내가 그래서 공개 메시지로 그 정광훈 신혜식 대표한테 아스팔트 15년 같이 운동 보수 운동한 사람들이 강시럽 때한테 무릎 꿇지 마라. 그건 진짜 자존심 지켜가지는 게 그렇죠. 듣고 있죠. 그 제가 그냥 옆에서 지켜보기에도 정통 보수 또는 뭐 강경 보수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정광훈까지 얘기가 돼도 당신은 도저히 못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뭘 갖춘 것도 없고. 아니 심지어 소라교계예요. 소라교계. 뭐 그 세월호 가지고 박근혜 구속시키라고 질렀었고 뭐 탄핵 찬성했었고 네. 뭐 보수하고 맞는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누군지도 모르고 일단. 네, 누군지도 모르고. 언제부터가? 이거는 그 전체적으로 보수에서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거야. 이건 안 믿겨.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러면 김기현이나 뭐 윤상현 정도면은 줄 서려고 했는데 강시로 바뀌니까 크게 당황하고 지금 정광훈 또 수사까지 받으니까. 네. 그것까지 겹쳐서 지금 저희한테 태블릿 문의가 많이 몇 차원 다시 이제 맡아야 될까 이거 지금 그러니까 모두가 그 눈치는 엄청 빠르거든. 우리 강신업 변호사는 듣보가 아니래요. 저 듣도 보도 못한 강신업인데 임대변인도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정치 고관여층도 모르는 유일하게 내가 아는 사람 노영희 변호사만 잠시 뭐 같이 일했을 때 로펌에서 그 사람 말고 아는 사람 강신업 저는 뭐 라디오 토론에서 한번 만났고 뭐 얻어가자는 아 맞아 그래서 노영희 변호사 강신업 변호사 인터뷰 했었더라고요. 그때 그 얘기 나와요. 굉장히 얌전하고 착한 사람인데 이상하다 이거야. 네. 팬클럽 뭐, 하면서 뭔가 이상해진 것 같아요. 무속 세력이 아니 심취된 것 같아요. 네. 창공 김건 이렇게 뭐 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한번 짚어보고요. 오늘 미디어티에서 이야기 아니 우리 임세현 대변인 팬들이 워낙 많으니까 일단 베네드 팬님 팬들은 대부분 임세현 대변인 팬이더라고요. 뭔 소리야.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약간 기포와 경계는 상이지만 여기 오기 전에 보니까 스펙스 TV에 베네드 팬이 제가 각각 따로 나갔는데 네. 저는 영광인 게 그걸 묶어가지고 편집해가지고 같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제 방송으로 네. 그것도 그래서 스펙스 TV도 여러분 많이 봐주시면요. 스펙스 TV나 안진걸 TV가 보니까 베네드 팬님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해요. 굉장히 많이 내보내고 우리 한기자 팀이나 소리소리도 그렇고 네. 그래서 목요일날 비네드분이랑 또 제가 소리소리 나가고 금요일날 임세현 대변인 나가는데 뭐 이번 임세현 대변인은 이번 주에는 또 방송도 많이 하고 그러셨는데 네. 어떤 걸 주로 주창하셨어요? 또 다 윤석열 그냥 욕하고 특히 이상민 장관 왜 아직도 안 자르고 저렇게 끼고 돌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아까 애청자들도 그런 질문이 많이 왔어요. 네. 왜 그럴까? 네. 한번 좀 변대표님이랑 임세현 대변인 그 부분 이야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네.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상민 장관이 그냥 장관 한 명이 아니라는 그렇죠. 거예요. 지금 윤석열 조직이 판사 조직을 장악하려고 하는데 그 판사 조직의 중간 다리가 이상민이다. 정치검찰은 많은데.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못 건드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각에 대한 어떤 그런 군기잡기참도 아닐까요? 왜냐하면 다 지금 눈치 보고 있는데 이상민만 막 그냥 알몸으로 달려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상민처럼 해라. 그럼 내가 챙긴다. 아니,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윤석열 같은 경우는 이상민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를 거예요. 아, 그렇죠. 일단 잘못은 뭐가 문제냐? 검사 마인드, 판사 마인드로 딱. 잘못한 게 뭔가 조금이라도 자기가 늦게 하지면 어떻게 하는데 잘못한 거 없다고 생각할 거라고 아마. 뭐 말실수? 본인이 더 많이 하는데. 원천적으로 그게 문제예요. 잘못한 거. 첫 번째 그거죠. 전혀 잘못한 게 없고 오히려 잘했다라고 네.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잘 말씀 잘 님대변이 이상민이 한동훈은 경찰 절대 장을 못해요. 판사도 한동훈에 반감이 있거든요. 함부로 하니까. 이상민은 판사도 장하고 경찰도 장하는 세력이잖아요. 그렇죠. 정권 초기부터. 윤석열 입장에서는 자기를 괴롭힐 수 있는
검찰 말고 유일하게 판사하고 경찰인데 네. 거기를 장악한 세력에 제가 충암고에 서울대 법대구배로서 충성도가 대단하니 내가 얘를 끼고 일을 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미 이제 회의문에 통과됐으면 윤석열 대통령 박진 장관부터 지금 다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게? 예, 예. 이게 사실은 지금까지 거의 모든 그 장관이면은 다 통과가 됐고 딱 한 번 사례가 이제 박근혜 때 그 뭐 농림장관 한 김재수 농림장관인데 예. 이거는 취임하자마자 아마 한 2주인가 3주 뒤에 들어와가지고 이거는 뭐 해임이 아니라 이거는 그럼 뭐 장관 취임 거부 아니냐 요거 빼놓고 다 들었어. 심지어 네. 박정희 대통령도 맞아요. 오치성 그 내무장관 아 내무장관 때 자기 측근 들어주고 이제 해임한으로 때려주게 어떻게 근데 어쨌든 물러나게 했다니까 박정희 대통령조차도 네. 지금 안 하는 거는 최초로 따지면 윤석열이 최초인데 맞습니다. 또 안 하겠다는 거 아니면 또 안 하겠다는 거 네. 뭐. 그러면 이제 탄핵소추를 가는데 난 이 두 번의 장관이면 거부했으면 탄핵소추 플러스 총리회만도 같이 들어가야 돼요. 네. 네. 같이 들어가야 돼요. 이거 안, 그, 섭취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섭취가 아니라 의회정치 안 하겠다는 얘기죠. 네. 아니, 협치를 하겠습니까? 그냥 이 새끼 저 새끼들인데 저는 국회에 있는 그래서 단순히 이거 당연히 그 이상민의 탄핵소추 들어갈 텐데 탄핵소추 플러스 장관도 총리도 해임 그냥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우리 안진걸 TV 댓글 하나만 소개하면 TGK님이 전 임세은 교수님만 팬입니다. 아, 비례대표하고 앉은 거는 안중에 없으시고요. 사랑지은 이별님, 아침 전을 임세은 대표님 팩트체크 구셨음. 촛불 하나, 박세은님. 네, 아, 나이네. 근데 오늘 아침에 불교방송, 우리 미디어 옆에 있는 불교방송에 아, 팩트체크 제가... 하셨어요? 아, 그. 하나, 그 이야기 소개 한번 해주시죠. 그게 건이 하도 많았어가지고, 잠깐만요. 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아, 이제 저쪽에서 계속 그거 갖고 얘기가 나오는데, 어, 제가 아는 정보로는,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청와대에서 있었기 때문에, 대략의 느낌과 분위기는 납니다. 물론 접근 권한은 없어요. 고위직들이만 그걸 볼 수 있었는데, 회의하고 이러면 그런 분위기나 들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때의 정보와 지금의 정보가 달라진 게 전혀 없거든요. 그건 판단의 영역인 문제인 거고, 정권만 달라진 건데, 이게 갑자기 어떤 얘기를 해요? 어느 날은 이거 달라진 근거를 얘기하라 하니 중국 어선에서 조업을 중국 어선에서 이제 구명조끼를 해서 타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국정원에서 그런 거 없었다고 확인을 해줬어요. 그쵸, 윤석열 네. 정권의 국정원에서 그 이런 얘기 그러니까 해줬다 그 얘기를 한번 드렸고요. 재밌는 게 아침에 일찍 옵니다. 이게 BBS 방송을 하려면 근데 끝나고 너무 배고파가지고 여기 변희재 대표님 미디어워치 바로 앞에가 그 콩나물국밥집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다가 어? 미디어워치 있길래 제가 그래서 어. 여기 막 방금 앞에서 먹고 있습니다. 혹시나 여기 계시면 같이 먹자고 네. 하려고 그런 건데 네. 그때 안 나오셨더라고요. 어. 네. 베니 대표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해장국마저도 미디어워치 앞까지 와서 일부러 드신 거잖아요. 베니 대표님 연락하려고. 거기밖에 없어요. 밥 먹을 수 있는데 아침에. 굉장히 의도가 보입니다. 아무튼 뭐 서로서로 이렇게 응원하고 팬이 되는 건 좋은 일이죠, 뭐. 예. 네. 아, 그 다음에 이제 요거까지 또 임세은 대표님 이야기하고. 임세은 대표님 이번 주에 12월 17일날 이번 총집중 집회가 있어가지고 네. 오시는지요. 지금 네, 김용민 목사님이랑 네. 양희삼 목사님이 두 분이 임세은 대표님 무대에 발언 세워야 된다고 제안해 주셔서 저도 제안했어요. 저는 너무 좋을 이번 집회 임세은 대표님하고 김용민 목사님 무대 올라가야 된다. 강력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스에 엄청 나올 거예요. 네. 저희는 어쨌든 뭐 한 시간 빨라졌다 그러니까 네. 3시부터 이 부스를 태극기 부스를 쳐서 네, 꼭 오셔야죠. 태극기 조작을 네. 홍보하는데 2시에 네, 한 시간 당겨졌다 그래서 2시에 치고 그럼 저희가 원래 6시에 이제 이게 행진 떠나면은 이제 그때 이제 법수 집회 또 하는데 아, 네. 그럼 5시에 저희는 예 미리 아직 이번에 아마 이제 순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지역에서 이제 이번에 뭐 지역에서 버스만 지금 수백 대 확인해보고 있거든요. 50개가 넘는 지역에서 근데 저번에 8시 9시 끝나고 내려가니까 동네 가니까 영호나 뭐 막 새벽 2시 3시 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3시에 삼각지역에 모여가지고 수만 수십만이 먼저 행진을 시작하고 시내로 용산에서 규탄한 다음에 그래서 4시 반부터 이태원 참사 49제를 하고 5시부터 본집회에서 7시 끝나고 이제 지역 내려가는 분들 그다음에 집에 가셔야 되거나 지인들 송년이 많이 있으니까 아, 그거 어떻게 완전 다른 네, 그렇게 이번에 잡힌 거니까 그러면 매니저님 그걸 감안해갖고 잡으시고 중간에 저는 정말 뭐 저도 실무진 중에 한 명인데 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저도 제안 드렸어요. 김현민 목사님 백운종 대표님 비례대표님 세 분이 전국 순회 퇴진운동의 원조들인데 선구자들인데 이 세 분 무대 올라오면 너무 좋겠다 라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어요. 네. 아 근데 그러면은 그 광화문 집회 없나? 아니 광화문 집회를 7시 반 49제 5시부터
투자 또한 대규모로. 어... 네, 이번에는 날이 좀 추운 최소한 50만 명. 아, 형제를 먼저 하고 네, 형제를 먼저 한다. 네. 아, 그러면 우리가 약간 스케줄을 아예 거기 맞춰가지고 집회 전에 먼저 해야겠다. 집회 네, 전에 행진 나올 때 먼저 하셔가지고 먼저 하고, 미리 오신 분들하고 같이 하고 계시면 되고 3시에 하고 네. 4시에 먼저 하고 끝내고 그냥 더 버티고 있습니다. 다섯 시 7시 본 집회 때 또 같이 했다가 변대표님 김용목 씨가 많이 무대 올라가게 되면 두 분 올라가셔서 하면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고 7시에 끝나면 저도 갈 테니까 우리 변대표님 집회 조금 후속 집회 좀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임세은 대변이랑 저랑 뭐 우리 현근택 변호사님 싹 모시고 갈게요. 현주환 변호사님도 한번 데리고 와야죠. 아, 민주당 인사 총출동인가요? 아무튼 12월 17일은 여러분 지난 10월 22일, 11월 19일보다는 더 많이 올 것 같아요. 네. 네, 분위기가 훨씬 많이 오는 분위기고요. 그다음에 뭐 야당들도 조직적으로는 결합 안 하지만 어쨌든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오는 분위기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 대한 조롱과 모독이 너무 심하더라. 오죽하면 그 윤석열을 찍었다고 하는 유가족 어머님께서 그분이 보면적으로 윤석열을 찍었다 우리는 식구들은 다 근데 이럴 줄 몰랐다 하면서 찍은 우리들이 후회한다는 다른 유가족도 하고 그 권성동 그 더러운 입을 닥쳐라고 횡령 세력이라는 말까지 했습니까? 유가족한테 유가족들한테 정쟁을 유발하고 그거 2차 가해죠. 횡령 세력이란 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말들은 이제 그 보수에서 정말 밑바닥 유튜버들이나 떠드는 말들은 저기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저딴 얘기 떠드는 게 옛날보다 많은 차이가 있어요. 저는 송원석이 우리 애청자 여러분 미디어워치 애청자 여러분 안들도 지금 정말 이건 인간일까요? 송원석이 하는 거 봤어요? 에서 사람이 죽었어요. 이태원 참사. 그 가짜 뉴스로 듣고 와가지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형식으로 그것도 직접 연설을 했어요. 압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윤석열이랑 똑같아요. 뇌진탕이었지. 마약 먹었겠지. 한동훈 마약 먹었겠지. 물론 한동훈이 말을 안 한 거지만 이 자들의 생각이 이런 거예요. 아, 애초에 부검하자고 네. 여러 검찰들이 네. 가서 이야기를 그러니까 마약 검사는 그러니까 송원석 300m서도 뭐냐면요. 마약 맞고 날뛰다가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설을 주장하는 두 번을 주장했어요. 지금. 정규재 씨가 지금 매일같이 집요하게 개인 책임 이거 마치 무슨 뭐 자유주의 얘기하면서 개인 책임 떠드는데 제가 TBS 짜자식 나가서 터뜨렸지만은 지금 2월에 이 TBS 그 자리를 지금 차지하려고요. 보수의 그 언론 출신들이 난리야. 아첨 발언을 해서 뭐 성창경이 못해가지고 그냥 그 자리 먹으려고 지금 다 난리야. TV 차장 되려고? 네. 너무 비참하네요. TBS가 TBS 정말 그구 유튜버가 될 것 같아요. 유튜버들이 아첨 발언하려고 서로 경쟁이 붙었어요. 지금. 근데 내가 적당해야지. 아니 내가 그냥 윤석열이 좋아 미치겠다고 얘기할 것이지 왜 이태원 그 애들을 죽음을 짓밟냐고. 그렇죠. 그건 진짜 아니죠. 김건희 예쁘다고 지르라고 그냥.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한테 아부하시면 그러니 아주 정말 아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뭐 저도 뭐 여러 가지 사연들이나 고민을 공부했는데 어쨌든 안타깝게 돌아가시고 오래 돌아가신 사람들은 안 건드려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보 보수 중도를 떠나서 그런 전통은 없어요. 부관 참시죠. 네, 부관 참시 절대 안 해요. 한 명이나 당하는 거잖아요. 옛날에도. 그렇죠. 그건 정말 폐륜 세력들입니다. 너무 안쓰러워서 한마디 제가 드렸습니다. 예. 그럼 그다음에 그러면 저 정규재뿐만 아니라 또 성창경, 그러니까 MBC, YTN, TBS 세 개를 노리겠겠네요. 또한 지금 언론 전문가시니까. YTN은 지금 저쪽 정영용 넘어간다는 얘기들 때문에. 네, 한국경제. 정규재도 노리고 있고. MBC 지금 사장 선임이 좀 약간 좀 뭐 변수가 생겼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연임한다고. 예, 그러니까 연임을 못하게 지금 또 검찰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아 지금 그것 때문에 다 미친 것 같아 언론 쪽 조직들이. 예, 오늘도 이상로 씨가 뭐 미친 소리를 또 해가지고 제가 뭐 한 소리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테오리 PC를 저랑 같이 도와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도 거의 유일하게 보수에서 떠든 사람인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손현 씨가 태블릿 조작될 수 있을 것 같다 얘기를 한 거 보면은 어쨌든 고마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렇죠. 그 부분은 우리가 정말 힘들게 한 거에 대해서 저쪽 촛불에서 어쨌든 탄핵 찬성한 사람이 조작의 가능성 인정해 준 건 우리가 고마워해야 되는데 이 미친 사람이 손현은 그러면 최소한 석방 운동에 나서라. 이거는 깽판치겠다는 거잖아 이거는. 나는 그것도 하나의 아부 아첨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태블릿 조작이 나가니까
굉장히 흔들려요, 버스주정이.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확 덮어버리고 최선 석방으로 가지고 찬물 끼얹어가지고 덮으려는 난 그것도 하나의 아부라고 봅니다. 네. 자리 차리려고. 그렇죠. 지금 최선 석방 이야기하기는 물론 이제 그걸 주장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아니 그거는 태극기가 네. 하나 사면 되는 그렇죠, 거고. 그 왜 이거를 도와주려는 촛불들한테 네. 그따위로 그렇죠, 얘기를 해서 그 나가는 얘기잖아 그거는. 그렇죠. 부담이 돼서 뭐. 네. 그다음에 아마 지금까지는 뭐 저기 공감 안 한 분도 있었겠지만 다수 또는 대다수 국민들은 저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는 최선 씨에 대해서 더 감정이 나쁘거나 분노가 큰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 점도 좀 우리가 그 조작을 밝히려고 할 때도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갔냐면은 박 대통령은 뇌물 안 먹었지만은 최선이 해먹은 거 아니야. 이게 거의 주류였고 그 주장이 많았죠. 최선이 죄가 없다는 것은 태극기에서 굉장히 비주류거든요. 네. 그럼 그 비주류의 이 시각 가지고 저쪽에 탄핵 찬성한 사람한테 최선 석방 나서라는 거는 결국 변호지가 하는 태블릿 조작에서 판을 깨겠다는 것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판을 깨서 그거 갖고 이성한테 갖다 바치겠다는 거 아니냐. 그럼 이상로 당신 나하고 목숨 걸고 싸워야지 그러면은. 나는 목을 건 사람인데 그까짓 거 자료나 찾으려고 덤벼는 당신 목숨 걸어야 돼. 실제로도 이제 저도 이거 태블릿 책 읽거나 설명 듣기 전까지는 그냥 말씀하신 게 그냥 그러니까 허황된 얘기인 거 아니야? 라는 좀 생각이 있었는데 실제로 얘기 듣고 책 다 읽어보니까 너무나도 신빙성이 있고 이런 여러 정황들과 증거들이 있어서 저도 이제 이게 설득이 됐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사람들이 가끔 물어봐요. 변희재 대표님 이제 그냥 워낙 핫하시니까 제가 태블릿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라고 뭐 이해를 그때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임세윤 대변인 별명이 뭔지 아세요? 범진보 진영의 옛날에는 뭐 이제 뭐 최고 그 미녀 평론가다 뭐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요즘에는 범진보의 최고 태블릿 PC 전문가. 맞습니다. 태블릿 PC는 임세윤에게 물어봐라. 다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그 민주당 대표님 책을 몇 권째 밑줄 그으면서 읽는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다. 그런 정성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고만이. 근데 진짜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보수가 알아야 될 게 이게 하나의 자 탄핵에 대해서 판단 정치적인 요소가 상당히 강한데 태블릿이 조작되고 안 되고 이건 과학적 판단 우선되는 문제죠. 그렇죠. 네. 그러면 아무리 막아도 이게 맞으면 지금 한동훈 전도 꼼짝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태극기 변절자들이 침묵한다고 이게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진실 맞네 그럼 쫙 퍼져 나가니까 당신들이 그거를 잔머리 쓰지 말고 그 차라리 그 사람이 나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중거리 해먹겠네. 해먹으러 오라고 차라리 돼야. 그 김일 목사님하고 임세님하고 저는 뭐 먹을 생각이 없던 저는 오늘 남들이 잘해놓은 거 가르치는 사람 얼른 와서 드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심부름 해드릴게요. 밥상 차려드리고 방해하는 것보다는 먹으러 오세요. 그러니까 드시러 오세요. 오셔서 어쨌든. 윤석열 한동훈 세력 아니잖아요. 저 제가 오늘 저는 한동훈 요즘 너무 나빴고 제가 아예 피켓 갖고 다니는데요. 요 뉴스가 의외로 안 알려요. 한동훈 딸 아이의 논문 두 개 게재는 거 그거 전격 취소됐거든요. 그럼 한동훈 지가 조국 측하고 친 거에 비하면 지금 광화문에 가서 석고대지 하고 있어야 돼요. 뒷딸 논문 두 개를 세계 학술대에 내 가지고 게재를 했는데 논문을 조작하고 심지어 돈 주고 사고 앱대에서도 돈 주고 산 거잖아요. 네. 그 다 필터 확인됐거든요. 그 지금까지 다 거짓말로 설명하지 않았네 한동훈이. 본인은 다 문제없다고 뭐, 거짓말. 별 문제 아니다. 다 본인이 실력을 했다. 뭐 팀 플레이다. 아니 그냥 자녀 얘기는 건들지 네. 말아달라. 뭐 이런 네. 식으로도. 심지어 자녀 말하고 자녀 보도한 한겨레신문 고소하고 뭐 아비 응 이거 뭐 아동학대라고. 아동학대. 별별 논리 다 쓰는. 근데 이 기사가 진짜 우리나라 언론에 미쳤어요. 아 그렇게 족치강을 작별하는 한동훈의 자녀의 논문 두 개가 IE에서 전격 취소됐으면 네. 제가 철회된 거거든요. 논문 사기란 게 확인된 거죠. 그러면 대사 특별돼야 돼요. 지금 아마 제가 이 이야기한 걸 처음 들으신 게 많을 거예요. 제가 요즘 그래서 이야기하고 다니 다시 한동훈 자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검찰이 조작 세력이라는 게 지금 하나씩 드러나는 게 김웅 의원을 불기소하려고 네. 녹취 그 기소했던 녹취를 조작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게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하나도 문제가 보도도 안 나요. 네, 뉴스버스 중심으로 나오죠. 네. 심지어는 그 제보자 X, 네. 김건희 주가를 제보했던 사람, 이 사람을 구속시켰는데 그 사람을 구속시킨 게 이종배가 땅끈으로 고발했는데 고발인 수사를 다시 불러다가 하면서 진술을 유도해가지고 그걸로 수사를 해가지고 구속시킨 것도 밝혀졌잖아요. 근데 이런 게 너무 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은 뭐죠? 미디어워치, 안진열TV, 뭐 뉴스버스, 우이정TV 이런 데를 진짜 더 힘을 서울의 소리까지. 네. 요즘 우리 벤네핀 나가는 데는 전부 다 힘을 실어주시면 돼요. 네. 스픽스TV, 짤짤이쇼. 너무 많이 나가시던데. 아, 매불쇼.
지금 뭐 배인 대표님 매물쇼는 지난주에 나온 건 뭐 원래 100만 명이 넘어가지만 네. 계속 또 100만 뷰에 지금 접근하고 있는데 인생 대표님 매물쇼 한번 저기 데뷔했는데 지금 이번 주 못 올라가는 네,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근데 반응 안 좋았습니다. 안 나오신다는. 아, 별 말씀을요. 아,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만 얘기하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정의합니다. 섀도우88님, 안진걸 대표, 김영민 부사까지 같이 했음에도 한결의 경향까지 안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야. 위에서 세게 막은 거야, 이거. 완전히 세게 막은 거. 아니, 그리고 뭐 TV 채널도 왔잖아요, 방송사도. 홀리스톤님, 민주당은 태우리 증거를 조작한 범죄자이자 김건희 주가조작을 공소시효가 지났는데도 기소든 불기소든 결정을 안 한 한동훈을 직무유기로 탄핵해야 합니다. 이거는 탄핵 들어야지. 진짜 김건희 주가조작 장난. 민텐더님, 민주당 수박들은 문재인을 쳐다보며 내각적 현상에 빠져있다가 임성전 한동훈의 여소가 죄다 감옥 가게 생겼습니다. 문재인이 임성전에게 배신당한 게 분명하고 임성전은 욕심 많아서 절대 안 합니다. 아이, 굉장한 문제. 배신당한 건 맞죠. 프로미니, 문재인이 양정철 만들고 임성전 나른 걸 땅을 치고 후회할 것 같군요. 원래 권력이라는 게 그래요. 희준인 강수협의 김세현 변호사와 함께 부정선거 집까지 들고 나서던데 그들이 부정선거로 민주당 국회의원들까지 초토화시킬 계획. 아, 그거 알고 그거는 강수협의도 부정선거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그냥 네, 이 개들을 이, 속이려고 지금 하는 거지 거기까지 갈 거 아닌지. 또 얼마 전에 또 진중권은 또 아예 또 돌아선 것 같던데요. 예, 진중권 이야기를 해야죠. 어, 예. 벤니 대표님하고 사망 위에서 전문가 아니에요. 깨져버린 분. 진중권 최고 전문가. 근데 진중권이는 원래 내가 그야지만 그 윤석열 정권은 많이 까는데 김건희만 안 까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한 두 번 깠어 윤석열 정권은. 그럼 이제 그걸 만회하려고 결정적일 때 김건희를 확 또 탄핵해서 들어오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문제는 뭐냐, 강신업이가 끼어들어서 진중권을 아웃시켜버렸어. 그러니까 진중권이는 아마 그 강신업이 진중권을 세게 정의하거든요. 가끔 이제 윤석열 정권을 까면서 이제 알리바이 남겨놓거든요. 나중에 무너지면 제대로 싸웠다고. 내가 볼 때 그런 욕을 한번 했는데 강신업이가 너무 세게 날려서 이제 진중권은 끝. 그래서 끝나지 않은가 이제 이러면은. 진중권이는 이제 뭐 아니 강신업이 지금 뭐 김건희의 거의 나는 김건희의 거의 동반자 아닌가 이거는. 아. 밑이 아니라 네. 같이 상의하는 공동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닌가 정도로 이제 그러니까 윤석열은 저 밑에 있는 거고 그런 강신업한테 아웃됐으니까 진중권이 이제 갈 데 있나 이제 싸워야지 그건. 어디 붙을지 모르겠네요 또. 아 아마 태블릿에 오는 거 아니야? 태블릿에? 아니 그러고 나온 인간인데 아, 난 저 인간은 25년 때 내가 도저히 난 신뢰할 수가 없어요. 네. 이게 누가 이 진중권이 도와주잖아요?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이 인간은 고마워야 되는 감정이 있는데 얘는 누가 도와주면은 이 열등감 때문에 그놈을 꼭 죽여. 어. 내가 20년간 그걸 너무 많이 봐서 조국 장관한테도 강중만 뭐 다당해 진중권한테 도와줬다가 그렇게 진중권은 자기랑 그렇게 방송도 마친 유시민 친구라는 조구 그 다음에 후배라는 변희재를 그렇게 겨우 그러니까 누가 도와줬다면 네. 무조건 그놈을 죽이려고 해서 자기 친구라까지 뒷대버렸잖아요. 뭐 할 수가 없는 인간 같아요. 약간 사회적으로 네. 뭔가 적응을 못하는 스타일인가? 저도 사이가 나쁘진 않았는데 페이스북 갑자기 느닷없이 나경원을 제가 고소했다고 저를 디스를 몇 번 두 번 올렸어요. 아니, 저하고 그런 새는 아니거든요. 왜 저를 갑자기 저는 대답도 안 했는데 관종 같아요. 예, 아까 여러분 제가 그 베니 대표님 매불쇼 너무 재밌고 난리 났다 그랬잖아요. 실제 93만 6일 전 93만인데 웃긴 게 박지원 이재호가 나와서 작정원 진보보수 두 건물 이게 100일만이에요. 그러니까 박지원과 이재호라는 역대 최고의 정치 백단 두 명이 나왔는데 101만인데 베니드 대표 혼자 나와서 그냥 93만이야. 아니 사실상 네. 거기 방송 보면 변 대표님 혼자 얘기하고 나머지 분들 막 웃고 아하하하 세진범 목사도 가만히 있더구만 말만 있다. 아니 진짜 완전 거저먹어 그 방송. 그래. 세진범 목사님한테 쳐. 금요일날 오마이티비 같이 하는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임세현 네, 대표님 세진범 목사님 거저먹는다. 네. 근데 우린 세진범 목사를 여러분 비판 못하는데 굉장히 친합니다. 저희들 베인 대표님하고 저희들이 괴롭게 토론하고 있는데 오셔서 안수기도를 해주고 하셨어요. 어, 맞아 지난주. 예, 지난주. 진짜 네. 따뜻한 예. 우리 하나님의 가호가 베인 대표와 함께하고 네. 진실과 정의가 승리를 바른다는데 저는 약간 그때 눈물 좀 나더라고요. 변 대표님 고생하신 것도 생각나고 그래가지고. 네. 오셔서 진짜 네. 미디어워치와 변희재 대표님 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예. 어느덧 시간이 9시가 지났는데 칼같이 시작했으면 거의 1시간이 됐는데 변 대표님 마지막 말씀 임세현 대표님은 좀 마지막에서 길게 드릴까요? 돈을 임세현 대표님이 방송 마녀하고 좀 지쳤어요. 그래서 말 많이 하는데 마지막 말은 좀 길게 하시대요. 요 말이 있네. 강신업이 잘하는 일은 진중권 밟아주는 일. 아니 그거 말고도 잘하는 일 꽤 많아요. 아, 저 이준석이 밟아버린 것도 강신업이고 사실은 그 강신업의 그 대권 논의라는 것도
아니 이준석이를 날렸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준석 누가 날렸냐? 강수협이 날렸어요. 그러니까 지가 만든 거야 당권판은. 그러니까 사람도 잊어버리는데. 그래서 생각보다 강신업이가 어마어마한 이 필세다. 웃게 보지 말라는 게. 그리고 그런 강신업이가 꽤 괜찮은 일을 많이 한다. 그래서 사실은 그 영남권놈들 차내거든. 이제 아마 치는 과정에서 개싸움 나겠죠. 뭐 아작 나겠지. 근데 그걸 누군가를 해야 되는데 강신업 한다면 오케이. 강신업을 주시해라. 네. 오케이. 뭐 강신업 또 분명히 이것을 짤로 만들었고 변희재가 또 강신업은 맨날 10억을 보고 있으시나 봐 지금. 근데 뭔가 기질이 좀 비슷한 건 있어요. 기질이 뭔가 그냥 팍할 쓰는 게 비슷해. 예. 잘 찾아보면 지금 댓글에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강기는 변호사님 변희재님 마지막 말씀까지 이렇게 또 정세 분석을 해주셨고 결정적일 때 긴 거리도 날릴 수 있다. 예. 그러면 아니 긴 거리 밑에 있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 아 그러니까 동반자에 밑에 있진 않아요. 팬클 회장인데 윤석열한테 거침없이 충고하는 거 보니까 아예 사람 축도 안 하는 것 같고 그 정도면 김건희랑 동급이지. 김건희 안 하면 그렇게까지 말 못하죠. 어쨌든 배우자인데. 좋습니다. 임대배님도 마지막 좀 길게 하시죠. 날씨가 아니 길게 하면 지금 아니요, 독자를 지칩니다. 아니 임대배님 팬 진짜 많아요. 독자도 네, 진짜 지칩니다. 많아요. 미디어 팬들은 네. 대부분 인생된 팬이에요. 네, 아이고 왜 그러세요 진짜 민망하게. 아, 진짜네요. 나 뭐 얘기해야 되지?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요. 지금 오다 보니까 갑자기 더 추워졌으니까 여기 좀 이렇게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감기 꼭 조심하시고 빙판길 내일 굉장히 조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또 변 대표님도 좀 식사도 하셔야 되니까. 임대현님 네. 내일 김성수 TV 12시. 내일 수요일. 내일 서울의 소리예요. 서울의 소리가 수요일로 바뀌었어요. 아, 이제 목요일 아침에, 예. 금요일 아니라 수요일 예, 아침에 예, 예. 수요일 서울의 소리 김성수 TV 하고 TV. 목요일에는 또 그 TV조선. TV조선 이것이 정치다. 오케이. 아, 섀도우 페팔님 강신업이 변 대표님한테 고마워서 대신 잡아다 진상한 거 아닐까요? 진중권이. 아, 그럴 수 있겠네. 진중권 나한테 고마워서 처리해줬다. 잡아다 진상했어. 아, 그럴 수 있겠네. 아유, 우리 애청자들 또 유머가 표현이 너무 재밌으시죠. 예, 저는 이제 마무리 이렇게 할 텐데, 12월 17일 날, 촛불 집회 때, 시간 되신 분들 용산에 3시부터, 좀 일도 있고, 좀 뭐, 천천히 나와있다는 분들은 4시 반 이태원 참사 49제부터, 아니다, 나는 아예 본집도 있다는 분들 5시까지만, 서울시청 앞 배로로 나와주셔서요,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이상민, 이 무속, 비선, 정치검찰, 사건 조작 세력, 저도 제일, 변희재 제가 공감하는 게, 다 떠나서 사건 조작, 증거 조작한 놈들은 저는 용납 안 됩니다. 그런 놈들은 그냥 다 죽여야 돼요, 쉽게 말해서. 몰아내야 되고요. 예. 그래서 12월 17일 대거 나와주십시오.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마무리 면 대표님. 다 됐습니다. 오늘 옷 예쁘다고. 예. 네. 근데 좀 추워 보이니까 좀 두껍게 입으셔도 돼요. 끝나는 것도 확 끝내버려. 자, 네. 갑니다. 옷 끝내버려. 네, 끝납니다. 네, 끝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